최근이가 이제 하다시 좀 쉬운 버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묻고 답하기 첫 번째. 예? 뭐라고? 말고요. 오케이. 자, 네가 처음 보는 학생이에요. 새로운 학생이에요.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시험지 지금 몇 번째지 도원이? 그걸로 뭐 해요 논문 씁니까? 대학생 겸 논문 쓰고 있어요? 너무 오래 걸립니다. 다시 해볼까요? I go죠. I go. 왜 I am go가 아니죠? 오케이. 거기에 뭐 동영상에서 뭐라 안 그러던가. 왜 나는 간다는 I am go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나는 행복하다는 왜 I happy가 아닌가. 오케이. 전부 다 얘와 얘의 뜻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의 뜻은 뭐고? 가다고. 해피의 뜻은 행복한이니까. 됐습니까? 하다시를 만들어 배우고. 이미 하다시인데 비동사 쓰면 안 되는 거고, 하다시가 아닌데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자,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는데, 문장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중학교 이제 2학년이 되면 한 가지 더 배우지만, 총 네 가지, 원래는 네 가지 종류인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비동사가 있는 경우. 두 번째, 뭐가 있는 경우? 하다시가 있는 경우. 좀 이따 배우게 될 can이라든지 will이라든지 학교에서 곧 배우게 될, 배웠을 텐데 must. 학교에서 must 안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어요? 오케이, may는 배웠죠. 그 다음에 should 혹시 안 배웠나요? 오케이, 이런 것들을 보고 조동사라고 배웠을 텐데요. 뭐 저는 양념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이 총 세 가지 그 중에서 지난 전에 비동사 있는 경우 배웠고요. 그 비동사 가지고 묻고 답하는 것도 있고 이제 하다시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I can't wait. He goes. 그렇죠, he goes 해야 된단 말이죠. He goes.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첫 번째 비동사는 아까 얘기했고요. 하다시가 있는 경우에 문장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경우, 하다시 속에 do가 들어있는 경우하고 뭐가 들어있는 경우로 나뉜다? does가 들어있는 경우로 나뉘는데, 얘들이 들어있는 이유를 먼저 얘기하면 do 또는 does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뭇을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라고 했어요.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뭐 하다, 뭐 먹다, 가다, 공부하다 이런 단어들 속에는 do가 숨어있는데 때때로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 있을 때가 있다? 더즈가 숨어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게 학교에서 배운 거 3인칭 단수라고 하는 주어. 3인칭 단수란 말이 어려우면 he나 she나 it 또는 he나 she나 it으로 앞만 길어봤자 바꿔 쓸 수 있는 것들이 뭐를 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다? 이렇게 does가 숨어있어서 does의 끝에 있는 s나 es가 밖으로 삐져나와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는 행복하다? He is happy 라고 하면 되겠죠. He is happy. 이 경우에는 happy가 하다시가 아니기 때문에 비동사가 필요한 거죠. 행복한을 행복하다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오케이, 잠깐만요. 그리고 이거를 그는 행복하니? 라고 묻는 것도 배웠어요. 그는 행복하니? Is he happy? 그는 행복하지 않다? 그렇죠. 전부 다 비동사 있는 문장이었고요. 계속해서 넌 날 좋아한다. 그렇죠. You like me 라고 하면 되겠죠. You like me.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나 좋아하니? 그렇죠. Do you like me? Are you가 아니고 do you가 돼야 되는 이유. Do you like me? 오케이. 왜 are you가 아니고 왜 are you like가 왜 아니냐. like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like의 뜻이 무슨 뜻이고. 그렇죠. 좋아하다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 속에 들어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다가 do가 숨어 있다가 이렇게 묻는 말 할 때 넌 날 좋아한다는 you like me였는데 묻고 싶으니까 이 속에 있던 do가 do you를 만들면 묻는 느낌이 든다. 오케이. 계속해서 그래 난 너 좋아해. I
그렇죠. I like you. 됐습니까? I am like가 아닌 이유도 like가 좋아하다이기 때문이죠. Yes, I like you. 계속해서 다음 표현. 아니, 난 너 좋아하지 않아. I don't like you. 그러니까 마찬가지 난 널 좋아한다는 I like you 였죠. 이거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여기다가 좋아하지 않는다 하려면 이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고 not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려다 보니까 이 속에 있던 do 하고 not이 합쳐서 don't를 만든다 라고 설명을 했죠. I don't like you.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 왜 나를 좋아하니? Why? 그렇죠. Why 한 다음에 그 다음? Why? Why? Do you like me?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문장 속에 있을 때 여섯 가지 질문은 뭐가 있다? 언제? 어디? 안녕하세요. 누구? 무엇? 어떻게 또는 뭐 어떤 일 수도 있고 어떤 그 다음에 또 왜 이걸 보고 여섯 가지 질문이라고 합니다. 문장을 다룰 수 있는 문장을 덩어리 지을 수 있는 그 중에 왜가 있으니까 전체 그런 why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do you like 해야지 물음표 붙일 수 있죠. Why do you like me? 왜 좋아해? 오케이. 예. 그 다음에 너는 그 책을 읽는다. 그렇죠. You read the book.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You read the book. 네, 영어 문장은 항상 누가 뭐뭐 한다부터 만든다 했습니다. 누가다 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이것도 여섯 가지,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이유, 얘는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시? 하다 시 덩어리죠. 뭐뭐 한다라는 거. 영어는 누가 뭐뭐 한다를 항상 이렇게 붙여놓는다. 누가다 라 했습니다. You read the book?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 그 책 읽니? 그렇죠. Do you read the book? 그래서 read의 뜻이 뭐니까? 그렇죠. 읽다 이니까 당연히 무슨 시고? 그렇죠. 이 안에 두가 숨어있다가 Are you read?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죠. Do you read?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물어봤더니 아니야 나 그 책 안 읽는데 뭐라고요? 좀 더 크게 I don't read. 그렇죠. The book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읽는다는 I read 였는데 마찬가지 이 소개되어 있던 do와 not이 앞서서 don't read. I am not read가 아니고 I don't read 해야 된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 뭐 읽는데? 그렇죠. What 한 다음에 마찬가지 묻는 느낌 You read 속에 있던 do를 꺼내서 Do you read? 하면 된단 말이죠. What do you read? 아니야. What do you read? 그랬더니 나는 그 신문을 읽는다. 그렇죠. I read the newspaper. The newspaper가 그 신문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언제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어봤다? What으로 만들었고 I는 you로 바뀔 거고 여기 있던 두가 앞으로 나와서 What do you read?를 했던 거죠. What do you read? 했더니 I read the newspaper.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표현 우리는 1시에 점심 먹어. 그렇죠. We eat. We eat much, what? Lunch? At 1. 그렇죠. We eat lunch at 1. 그래서 이건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누가다죠, 누가다. 예! 얘는 what에 대한 대답. 뭐 먹는데? At 1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1시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먹는다? 1시에 먹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묻는 말 슬슬 만들어 봅니다. 우리 점심 언제 먹어요? When we eat lunch. 그렇죠. When do we eat lunch? 하면 된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eat의 뜻이 뭐니까? eat어요? eat의 뜻이 뭐니까? 먹다니까. 어이, 아저씨 자네한테 묻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묻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오케이, 하다시고요. 이 속에 두가 들어있죠. 오케이, 도훈아. 이거 네. 빨리 하세요. 지금 시험 몇 분 걸리는지 모르겠다. 시험지 냈는데요. 어, 냈습니까? 네. 어, 니? 어? 언제 냈어? 됐다 어, 빠르네. 오늘.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점심을 1시엔 먹지 않는다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도리. 어, 거기. 그렇죠. We don't eat lunch at 1. 한 시에는 안 먹어. 오케이. 여기서 우리는 그럼 한 시에 무엇을 먹습니까? What? Like 뭐라고요? 안 들려? 응. What do we eat? 그렇죠. What do we eat? So what do we eat at 1? 됐습니까? 오케이, 한시에 그럼 뭐 먹어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랬더니 대답은 한시에 뭐 아점 먹는다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 계속해서 묻지 않는 문장입니다. 그들은 공원으로 걸어간다. They walk to the park 하면 되겠죠. 그러면 to the park의 뜻이 그 공원으로 란 뜻이니까 그 공원으로 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네.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로 공원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They walk to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그 공원으로 걸어가니 좀 더 큰 소리로 어. 그렇죠. Do they walk? 그렇죠. 워크의 뜻이 걷다니까 마찬가지 하다시고 are they가 하면 안, are they 하면 안 된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are they walk 아니고 do they walk 이 속에 두가 들어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은 공원으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Do they not go to the park? 뭐라고요? 조금만 더 to they... 그렇죠. they don't walk to the park 하면 되겠죠. walk 속에 있던 to를 꺼내서 don't walk 하면 걸어가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다 뭐 알고 있는 거죠. 어렵지 않았죠. 오케이,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바쁠 것 같아서 미리 보내드린 거 있죠? 네, 그거 남은 시간 동안 뭐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